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디폴트 패키지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어 보세요. 만드시고, 여기다가 if else, 또 if else가 여러 번 있어요. if else, example, example. 이렇게 해서, 예, 만드셨고요. 엔터 쳤습니다. 자, 퍼블릭은 공공의 클래스 만드는데 메소드와 이 안에다가 메소드와 변수들을 만들 수 있다. 이름은 이제 if else에 대한 예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메인이 있어야 되는데 메인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엔터 치면 메인 만들어집니다. 퍼블릭 공공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스태틱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그 스태틱으로 안 올리면 할수 있는 방법은 스태틱 얘는 자동으로 올라가죠.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때는 그 클래스 이름 점 메인, 클래스 이름 점 메인으로 이제 구분해서 호출을 해야 한다. 원래 얘는 사용하려면 이렇게 메인이라고 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거 아니면은 이제 다르게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걔가 new입니다. new. 뉴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뉴를 써가지고 클래스를 올리게 되죠. 올려 사용하시는데 뉴 다음에 클래스 이름. 저희가 클래스 이름을 쓰시면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서 쓰시면 이제 클래스를 갖고 있는 놈을 거기다가 이제 올릴 수 있는데 가로열고 가로열고를 써서 올리는 처리를 해주고 주소를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변수에다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타입은 클래스 이름 타입. 클래스룸 타입으로 써가지고 쓸수 있다. 요것도 지금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뉴를 해서 올리면 스태틱으로 된거 외에 나머지 올라갑니다. 스태틱은 미리 그 자동으로 자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요. 뉴를 하시면 그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거 이외의 것이 올라갑니다. 보이드는 없다. 메인이라는 메소드 가로열고 가로열고니까 메소드 처리문이 들어있다. 이 처리문이 들어와 있는 것을 처리를 다 했는데 돌려받는 게 없어요. 그럼 맨 뒤에다 뭐라고 쓸수 있어요? 그냥 리턴 쓰시고 세미콜론 찍어서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쓰세요 라고 했었는데 지금 안 써도 자연스럽게 리턴 됩니다. 리턴 되는데 뭐하러?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씁니다. 그 INT 인티자이고요. INT 스코어 이꼬로 75 75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 75는 타입이 무슨 타입일까요? 인티자 타입. 그러니까 변수를 뭐로 선언해야 돼요? 인티자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잘 집어넣고요. if 만약에 if 스코어가 크거나 같다. 여기는 크거나 같다 있잖아요. 그죠? 바로 전에는 교재에서는 크다만 했는데 크거나 같으면 얘는 이제 그 점수가 100부터 90 사이여서 등급은 A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실수 해가지고 등급 부분만 A하게 찍겠습니다. A입니다. 등급 점수는 100부터 90 사이라는 얘기고요. 주석 처리해서 이제 실수 찍어드릴까요? 중괄 열고 중괄 닫고 네, 찍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점수가 쌍따옴표 찍어서 점수가 100을 넘어가면 이제 그 잘못 입력한 거죠. 잘못 입력해서 사용한 겁니다. 100부터 90부터 100 사이, 100에서부터 90 사이 써놨습니다. 90입니다. 이렇게 입니다. 하고 이제 해놨습니다. 그 점수를 한번 찍어봐야 되죠. 그래서 입력한 점수를 사실은 여기다가 찍은 다음에 실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가 몇인데 이쪽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래서 스코어 저희가 현재 점수는 땡땡 쓰시고 스코어를 이렇게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코어 이렇게 찍어서 실행해 봤더니 이제 75점입니다. 75점. 여기 사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죠. 실행에 들어가지 않고 됩니다. else를 썼어요. 그 다음에 else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요 else 사이에 있는 것은 스코어가 90 미만인 거 90보다 적은 경우에 90 이상은 이제 처리가 다 됐고 90보다 적은 경우에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else라고 썼는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else 안에다가 잘 보시면 if를 쓴 거죠. if가 더 들어간 거예요. 가로열고 닫고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else 요거는 true일 때 여기 위에 요 주괄하고 조약건 true일 때 이게 쓰시고요. else 요거는 false일 때 펄스일 때 if 문이 한 게 또 나온 거죠. 바로 들어와서 if 문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쓰고 있다. 랭귀지에 따라서는 else if를 그냥 붙여서 이렇게 elif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자바에서는 이게 구조가 딱 보이죠? 틀릴 때 여기가 if 문장 전체가 전부 다 if 문장. 뒤에 문장 하나가 처리돼서 나온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if 썼는데 if 쓰시면서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다. 스코어가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죠. 변수 쓰시고요. 이게 거꾸로 쓰시면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죠. 부등호가 바뀌어서 스코어가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80이 앞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80이 앞에 왔다. 80이 앞에 오고 스코어가 뒤에 갔다. 요 부등호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스코어가 더 큰 거죠. 80보다 크고 나왔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할 수 있으시고 이때는 이제 컴퓨터 점수가 복사해서 점수가 90부터 이제 80 사이. 근데 90보다 적은 거죠. 사실은 89부터 이렇게 썼는 거죠. 89라고 썼네요. 89. 80부터 89 사이 라고 써놨네요. 80부터 89 사이. 소점은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B가 된다. B.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서 실행해보면 이제 아직 B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쓰는데 그 다음부터는 else if가 다 똑같죠. 형태도 다 꼭꼭고 지금 70 그 다음에 그 외에 한게 쳤네요. 여기를 이제 한게 복사를 이렇게 해주시고 else, else 부분은, else 부분을 여기 한 개. else, 복사를 어떻게 한 거지? 잘한 것 같은데. else if, 그 다음에 70. 70보다 크면은, 라는 얘기는 그 70부터 79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S라는 얘기는 80 이상은 여기서 전부 다 처리를 했고요. 이쪽으로 내려와 S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80보다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80보다 적다. 이게 79까지죠. 79까지. 그래서 7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게 100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위에서 처리된 거 밑으로 그게 아닌 데이터 중에서 80보다 적은 경우, 70보다 같거나 크고 80보다 적은 경우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C라고 하자. C 뭐 이렇게 쓰시고 그 외에는 D라고 하자. S 한 개 더 쓰고 S if 쓰시는 건 되시네요. 어디 갔어? 그대로 Shift F. 예. 그 외가 else죠. else인 경우에는 70보다 적은 경우죠. 적은 경우에 해당되면 이제 출력을 하고 실수 점수가 뭐 이렇게 0부터 69까지 해당되는 점수는 D라고 하자. 그래도 60점 넘어가면은 좀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강사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설프게 알면은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일 문제가 60점부터 70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수 그 위에 점수면 적어도 7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평가는 평가일 뿐 이게 프로그램 잘 짠다고 평가를 잘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60점 이상이면 되죠. 프로그램만 잘 짜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코딩을 짜가지고 제대로 실행하면은 100점, 실행이 안 되면 0점. 실행이 잘 시킬 수 있으면 코딩을 잘하는 거,
실행을 잘 못 시키면 코딩을 못 하는 거. 코드가 어떻게 됐든 그 안에 코드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실행은 되게 만들어야 되죠. 개발자는 무조건 실행은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개발이 잘 돼서 실행이 잘 되면 잘하는 거고요. 실행이 잘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죠. 그래서 실행해서 잘 되면은 전부 다 고득점에 점수를 줘야 돼요. 다 100점. 이게 주고요. 평가라는 게 뭐 별거예요. 그냥 실행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거죠. 그죠? 그래,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00점 다 줘버리면, 노동부에서 뭐라 하죠? 뭐라 합니다. 그, 요런 경우에는 if else, if else, if else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점수가 쭉 있어요. 데이터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0부터 이렇게 점수를 주고 이제 100점까지만 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키보드를 입력을 잘못하면 이쪽 점수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점수도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걸러내야 합니다. 걸러내 주시고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는 이제 그냥 100부터라고 썼는데 여기에 경계선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9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80, 그 다음에 70,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엠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 채웠으면 비어 있으면 갔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를 새까맣게 칠해요. 새까맣게 칠하면 갔다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는 이렇게 해서 7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스코어가, 요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쓰려면 스코어가 크거나 같다. 70. 그리고 N 작성한 거. N.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다 N 작성을 해주시고요. N 이렇게 씁니다. N 쓰시고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8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되시고 지금 이제는 80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비워놓습니다. 비워놓고 이렇게 동그라미에 하얗게 비워놓습니다. 지금은 80보다 적다로 해야 되겠죠. 80보다 적다. 그래서 S가 적습니다. 80 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 이 전체적인 이렇게 쭉 범위 내에서 어떤 특정한 숫자의 이렇게 연속적인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는 여기보다 크냐 이렇게 큰 경우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true가 되고 여기 100보다 큽니까 이렇게 하시면 true인 경우에는 오류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건 else가 되는 거죠. false가 됩니다. false라고 쓴 것은 else를 사용하시면 되죠. else. else 쓰시고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만 남게 되는 거죠. 여기 100보다 큰 데이터는 이미 다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으니까 100보다 같거나 작은 데이터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90보다 적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90보다 크냐 크거나 같으냐 라고 물어보시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의 데이터만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 있는 거를 A로 하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f 문장에서 다시 물어보고 여기 true인 경우 여기는 false인 경우 펄스인 경우에 다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고 여기 if 문장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9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다 처리가 됐고 그러면 여기 else가 else 부분에서 else if를 썼다는 경우에는 90 이하니까 80보다 크냐고 물어보면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요 사이 데이터 이해되시겠죠? 데이터. 그래서 if else if else if else를 물어보면서 큰 거부터 계속 잘라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건 물어보고 그 다음에 else if에서 여기서 조건 물어보고 또 else if에서 조건 물어보고 하시면은 이게 단계별로 물어봐서 여기 사이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처리를 할 수 있으시고 이때에 그 여기 70만 물어보는 게 아니죠. 70에서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연속 데이터라고 이해합니다. 점점점점 71, 72, 75.5, 75, 78.9 이런 거 전부 다 처리를 해서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라고 보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끊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연속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if 문장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점수인 경우에는 스위치 케이스만을 쓸 수 없습니다. 이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경우에 이제 if 문장을 써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점수를 자를 때 저희가 점수를 잘라내가지고 사용하실 때 점수가 이렇게 쭉 길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90부터 잘랐는데 90
그 저희가 오류 난 거를 찾으려면 100부터 잘라야 돼. 맞습니다. 그 위에서 잘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잘라 나간 거고요. 여기 사이 있는 거 여기 사이 있는 거 이렇게 잘라 나가서 사용한 건데 거꾸로 아래 있는 거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잘라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0보다 적은 경우, 그 다음에 60보다 적은 경우, 70보다 적은 경우, 80보다 적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 나가셔도 그러면 이제 요 경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다. 되시겠죠? 그래서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물어보거나 위에서부터 물어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A라는 걸 이제 사용해서 쓰셔서 쓰시게 된 거고요. 자, 지금부터 점수를 키보드로 입력해서 숫자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